안녕하세요. 농사도 전문합니다. 제가 오늘도 상추 보여드리네요. 금상추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뭐 마트라든 가보시면 상추 엄청나게 비쌉니다. 왜 그러냐면 한여름에 상추 잘안 자라거든요. 근데 보통 3월이나 4월이나 씨앗이라든지 모종을 심으시면 상추 지금은 다 끝나요. 대가 다 올라가지고 아마 수확을 거의 끝났습니다. 근데 저처럼 이래 한여름에 상추를 드시려고 하면 씨앗을 5월 말이나 6월 초 일찍, 그죠? 6월 한 10일 넘어가면 안 돼요. 6월 1일, 저는 6월 1일에 씨앗을 뿌렸습니다. 그렇게 키우시면 지금 상추를 엄청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6월 1일쯤 씨앗을 뿌리시면 장마가 6월 한 25일에서 30일 오더라도요. 이미 자기가 한 20일 이상 자랐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상추 잘 안 녹습니다. 바당바당하게 잘 커요. 그리고 그 상추를 텃밭 하신 분들 보시면 3m 텃밭 넘는 분도 계시고요. 그 다음에 그늘이 좀 잘, 그늘이 좀 많은 지역 있잖아요. 오후에 해가 빨리 지는 지역 있죠. 이런 데는 상추 씨앗을 뿌리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. 오후에 해가 뭐 3시, 4시 요 정도 지면도 됩니다. 그 상추는 뭐그 농약 소독도 거의 안 해도 됩니다. 씨앗을 뿌리실 때는 고를 얇게 타셔 가지고요. 고를 이 홈이 있죠. 작은 걸 얇게 타셔 가지고 제가 저번에 상추 씨앗 뿌린 보여드렸는데 손으로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살살살살. 이 간격은 한 25cm 간격으로 해 가지고요. 고를 타 가지고 쭉쭉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고 상추 씨앗을 뿌리시고 물조리를, 그죠? 물을 촉촉하게, 그죠? 위에 뿌려주시면은 발화가 되는 게 훨씬 빨리 됩니다. 약간 촉촉하기 때문에 빨리 되죠. 그런, 저는 텃밭에 보시면은 그 멀칭을 다안 합니다. 저기도 고추도 지금 보시면 엄청 많이 있거든요. 멀칭을 다안 해요. 멀칭 안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풀입니다. 농사 짓는데 풀이 제일 무서워요. 풀만 잡을 수 있으면 농사 짓는 거는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. 근데 저는 풀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. 좀 귀찮죠. 이 호미로 풀이 저는 거의 1cm만 자라도 맵니다. 작을 때 매죠. 작을 때 매면은 클때 매는 것보다 일이 10배가 아니고 뭐한 30배, 50배, 100배까지 일을 지를 수 있어요. 크면은 이 호미로 뽑아도 잘안 뽑혀요. 한참 땡겨야 됩니다. 한참. 여기 보시면 이런 큰, 여기도 큰 풀이 있거든요. 바랭이 같은 거는 하고 큰 풀도 있거든요. 그런 거는 커버리품 영양물 다 빨아먹어요. 그래서 풀은 작을 때 텃밭 하신 분들은 평수가 커봐야 뭐 5평도 하고 10평도 하고 15평도 하시잖아, 그죠? 10평 같으면 풀을 자주 매시는 게 좋습니다. 풀은 거의 저는 매일 맵니다. 매일 호미는 매일 들어와요. 밭에 만약에 매일 오면은 매일 매고요. 하루에 그 다음날 못 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풀을 매일 맵니다. 풀은 저는 없죠. 풀. 여기 텃밭에 뭐 제철에 칠 일이 없잖아요. 뭐 개발 저도 15평 텃밭이거든요. 아까 전에 제가 오이 보여드렸고요. 풀을 자주 매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상추는 그 물만 한 번씩 자주 줘도 되고요. 그러면은 금상추를 많이 들수 있습니다. 그리고 텃밭을 만드실 때 아까 전에 오이도 말씀드렸지만은 겨울이 있잖아요. 겨울에 이미 토양을 만들어 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저는 가축분 퇴비도 조금 뿌리지만 15평 해가지고 가축분 퇴비 제가 거의 5번 뿌렸거든요. 3평에 한 폭이 되겠네요. 근데 이거 토양 보시면 이런 거 산에 거거든요.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이것도 산에 겁니다. 소나무 껍데기죠. 이건 소나무 뭐 낙엽이고요. 산에 그 제가 그걸 활용 많이 합니다. 요 뒤에 산이라 가지고요. 우리 산에 가보시면 농약이든 비료든 아무것도 안 해도 산에 숲들이 울창하거든요.
울창하니까 뭐 간벌 작업도 매년 한 번씩 하잖아요.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. 토양을 잘 만들어놔야지 이게 작물들이 잘 자랍니다. 제가 오늘은 그 상추 씨앗을 뿌려가지고요. 한여름에 금상추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그 내년에 혹시 텃밭 관심 있는 분들 있죠? 5월 말이나 6월 초에 6월 10일 넘어가는 것보다는 6월 5월 말에서 6월 1일쯤 씨앗을 뿌리는 좋습니다. 그 씨앗 한번 뿌려보세요. 뿌려보시면 금상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. 풀을 자주 뽑아보세요. 풀 자주 뽑아보시면 요 옆에 제가 또 고춘대 그죠? 땡초 고추죠? 저기도 많이 일렸죠? 제가 또그 다음에는 그 8월 달에 상추 씨앗을 뿌려가지고요. 10월 달까지 상추를 실컷 드시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